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부처님 가운데 또 저희들 편히시게 해주시고 오늘 또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날 이 아침 첫 시간을 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이 하루를 주께서 온종일 성별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지 않고 온전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75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9절, 10절 두 절을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춤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75편과 76편 이 두 시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침입하여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봉착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하시고 그리고 아스리아에 있는 왕 그 모든 그 사네리 왕을 이제 퇴각하는 그런 것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제 18장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19장 그 두 장에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것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시장은 우리 구약의 592쪽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25세 왕이었는데 29년간 다스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참 아주 귀하게 보신 것은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가 정말 이 교회 개혁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을 개혁을 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뭔가 이 3절에 있는 대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그가 했던 것이 여러 산당제를 제거했습니다. 지금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그 또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분향하고 이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이렇게 남겨두면 우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이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다가 그가 이제 땅을 정복하는데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지팡이 지난 80년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게 위에 보면은 이 구리뱀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불린 자가 쳐다보기만 사겠다는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막대기 지팡이가 오늘날 병원 마크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보면 이 지팡이가 있고 구불구불한 뱀의 모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아스피온 신이라고 합니다. 그 헬라 신에서 치료를 관장했던 신이라 그래가지고 아스피온. 그래서 이 병원에서 지금 사용하는 그의 기원이 그게 모세 지팡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느부스단이라고 그때까지 우상으로 섬겼던 이것을 히스기야가 다 불태워 이때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했던 이 히스기야가 항상 보면요, 참 좋은 일을 하고 나서는 꼭 이렇게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언제나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게 뭔가니 이 저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가 공격하여 내려온 겁니다. 그게 유명한 장관, 저 왕이었던 산헤립이 있었고 산헤립의 척사가 납사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이름은 아주 악명 높은 이름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남방으로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 때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 성읍들이 전부 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바로 목 밑에까지 쳐들어온 게 라기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라기스의 이 산헤립은 진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의 적사인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온 백성들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랍사게는 와서 아람말로 본래 그가 연설하던 것인데 언제 또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완전히 히브리 방언으로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 히스기야 왕이 친 이집트 그 정책을 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완충지대에 있어가지고 북쪽에 붙느냐 남쪽에 붙느냐 이 문제로 항상 조정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친 이 아시리아 정책을 버리고 이 친 이집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랍사게가 와가지고는 막 이것을 비방하면서 저 이집트 사람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민들은 이 지금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왕 저 사네리 왕이 진짜 왕이고 진짜 강한 성이다 하고는 그렇게 연설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공민했습니다. 랍사기가 이걸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랍사기가 만군의 여호와까지 막 조롱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을 이렇게 막 믿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신적인 내용을 굉장히 아주 정말 그 비방을 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척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방문해서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가 이걸 듣고 기가 찼거든요. 어떻게 이방 나라에 그 요즘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급에 해당되는 척사가 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회유하는 이런 얘기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여 반드시 이를 심판하고 산헤립을 다 멸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19장에 나와요. 우리 19장에 보면은 이제 왕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충고를 이제 그가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20절 이하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이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노라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 35절에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명을 쳤습니다. 아 이거 이런 일이 그 당시에 만명 군대도 많아요. 10만 명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전에 기도원 때 보니까
미디안 군인 10만 명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 이 사자가 나와서 다 죽여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 사내들이 기겁하고 도망을 갑니다. 자기 나라로 이제 니느웨로 가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사내립이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이 다신입니다. 경배를 할 때에 아드람벨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라라 땅에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 알돈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해서 산헤립이 자기 군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요 내용이 오늘 시편 75편과 76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75편을 들어옵니다. 표제에 보니까 아삽의 시로 되어 있고 지금 아삽의 시는 82편까지 계속됩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다스에이란 말이 파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Do not destroy. 우리를 멸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의 곡조 이름이라고 그래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을 했는데 우리가 라고 나와요. 이거는 공동체가 부르는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단원의 노래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가까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서를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의 그 기이한 일을 전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데 2절에 보니 주의 말씀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모든 이방 나라의 외침 이런 것을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우거니와 이게 지축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잖아요. 또 땅과 그 모든 그 주민이 소멸되리라. 그들의 그 멸망하고 흥황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기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셀라.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여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도다. 여기서 뿔이라는 의미는 이게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황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어의 알파벳에 보면은 A가 써져 있는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 알파벳의 모습입니다. 그게 황소입니다. 황소의 두 뿔, 그리고 두 니니를 없애버리고 오늘날 이렇게 A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이 황소의 뿔이라는 의미는 힘을 상징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너의 뿔을 들지 말며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내랩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그분을 높이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이하에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거는 일반의 회중의 얘기입니다. 우리 이것을 그 모든 그 교만한 이 아수르야 군대, 랍사게, 또 이 사내리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 높이는 일은 다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선자는 조심하라 그런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이 뭐 잘 되고 이렇게 전쟁에서도 막 이기는 것 같고 이럴 때 조심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에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거의 예루살렘 또 점령을 알려고 또 거의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하나님의 기도 한마디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모든 원수를 일시 무너뜨려서 하룻밤에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가 전사했는 그러니까 뭐 산헤립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나갔던 것이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다시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라 할 때 이때 재판장이신 하나님 요 내용과 우리 앞에 읽었던 우리 이전에 있는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되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하는 그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워간다는 이것이 이 시편의 주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읽었던 우리 72편, 73편, 74편 이게 같은 지금 주제로 계속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8절에 갑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도다. 우리 주님 전에 지금 잔인데 그에 거품이 가득한 술이 지금 있습니다. 속에 성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 술잔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잔 그래서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70년대에 영락교회 봉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그분들 찾아서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은 거기에 있는 재소자입니다. 뭐 2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좀 보여주겠다고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이만한 그 감옥소에 한 벽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보니까 술은 악마의 피라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뭘로 썼는가 하니 이 피로 썼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술에 대해서 아주 이것 때문에 여기 온 사람이 90%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것 때문에 폭력을 행했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사람들이 이 다 입을 물어가지고 자기들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난 그 구절을 두고 얼마나 놀랐는지 평생 내가 여기 막 새겨지는 술은 악마의 피구나.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되겠구나.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지금 여기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술잔, 이 독한 술을 악인들이 그 찌기까지 마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이게 술이 나를 마신다는 표현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은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 표현이 있듯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힘든 그런 긴 터널의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재판장, 이런 재판장을 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라. 여기 이제 지난 금방 읽었던 4절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인의 뿔, 즉 힘이죠. 그들의 권세. 그들이 세웠던 이것을 다 제거하시고 의인의 뿔은 하나님 높이신다. 아, 뿔 가운데도 두 종의 뿔이 있구나. 악인의 뿔이 있고 의인의 뿔이 있구나. 의인의 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그런 뿔이 있구나.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 A 우리 이것을 뒤집어 놓은 이 곳에
이제 황소 모습이라고 이해했는데 이것이 이제 본래 그림 문자로 나왔던 페니키아, 오늘날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이 페니키아에 있는 이 용어는 바알 종교를 그들이 상징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그 A자가 히브리 말로 이게 알레프라는 히브리 단어 첫 글자입니다. 그 알레프의 그 뜻은 뭔가니 유대인들은 이거를 엘로 읽습니다. 하나님을 읽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바알신을 황소신으로 해서 A를 그렇게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알레프가 엘로힘, 하나님, 엘, 엘로힘,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어떤 단어와 같은 어떤 이미지라도 하나님 편에 오면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더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고 권세의 원천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악인의 뿔은 하나님은 다 제거하시고 베어버리시고 의인의 뿔은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는 참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5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오늘도 묵상을 하며 이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왕의 또 산헤립의 침을 받고 랍사게가 정말 아버지 헛된 얘기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저주하는 것 같이 아버지 또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모든 아시라 군대를 하루 아침에 아주 저녁에 다 18만 5천 명을 다 무찔린 후 산헤립은 고국의 패전 장군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인의 뿔은 하나님께서 다 삭제하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는 10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또 이번 오는 주일에는 우리 기독교 개혁주일 기념으로 마틴 루터가 95개 정말 항의문을 가지고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 한가하며 바른 복음을 시작했던 이순칭의 그런 믿음을 시작했던 주간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 개혁의 이 모든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 꼭 들응답해 주시고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손주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모든 이제 수술 일정 이번 주에 또 잡고 있사오니 모든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환우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신학교 강의가 있는 날이오니 온건가께서 모든 분들 모여서 오늘도 진리의 전당에서 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